글랜뷰의 맛집 시로이 스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카고 한인들은 어떤 의견과 희망을 갖고 있는지 들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입장에서 이번 북미 회담에 어떤 안건이 다뤄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질서에 북한이 편입되겠다는 의지를 발휘한 것만큼 미국도 북한과의 회담에서 더욱더 국제질서를 해치지 않게 비핵화의 강한 요구와 함께 북한 인권도 같이 다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게끔 이 강한 이 압력을 가해서 북한이 이 미국의 강한 요구에 이 순응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것과 함께 이 북한이 평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 미국도 일정 수순 이 서로 맞춰가면서 이 강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로 이 북한이 이 앞으로도 이 제도적 조치가 이 개선되게 변화되게 할 수 있게끔 희망합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을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 어떻게 현재 그 김정은의 어프로치를 신뢰하십니까? 예, 저는 김정은 자체로서는 이 역대 정권과 같다고 보지만은 변화되는 세계 현실과 자체로서 이 앞으로 모색해 나가야 될 자기 진로에 대해서는 김정은으로서는 달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더구나 선대위인인 핵무장화를 이미 이뤘기 때문에 비핵화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 미국의 보상적인 요구와 국제적인 자기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자고 할 것이며 또 일부분은 정권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일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핵무기와 함께 긴장 악화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하게 이런 대화와 또 대화를 통한 협상과 교류로서 북한 주민들을 더욱더 이 평화와 그런 세계 속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김정은 자체가 중국식 개혁 개방이라든가 베트남식을 많이 모델로 해서 자기들의 체제 안정과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99%, 기대가 1% 정확히,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북한에서 이제 그래도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본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걸 다 내려놓고 뭐 통합해서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당장 뭐 이렇게 정상회담 하면은 당장 통일이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진짜 뭐 북한에서는 핵을 포기할 것 같고. 근데 본질을 알고 그 땅에서 살아본 사람이면은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상하는 거는 북한은 일단 취할 것을 취하고 뭐 정의에다 뭘 사인을 했던 간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뒤집으면 되는 거. 이때까지 그렇게 했고. 할 수 있을까요? 안 하죠.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9만 사람을 죽이면서 왜 이때까지 그걸 했겠어요? 했고 저장을 했어요. 많은 정보를 수집했고. 네. 절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도 보여주기식 예전처럼 절대로 안 하죠. 그 한다는 자체는 핵을 포기해야 되면 김정은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민주주의가 서야죠. 네. 그걸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북한이 이제 지탱해왔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해요. 예, 탈북자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 일단 저희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서 올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많은 우리 한인들이 약간 좀 이제 좀 컴플릭 된다. 아,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이런 그런 우려의 마음은 있지만 또한 희망적인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이 좀 성공적으로 잘 치러져서 좀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바는 정상회담을 통하고 뭐
경제협력을 통하고 군비 완화를 통하고 뭐 어떤 이슈가 그런 리더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지만 한 가지 그 결과로 그 북한 주민들이 평화롭게 인격을 가지고 조금만 더 잘 살게 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이 제일 커요. 정상회담을 안만 하고 겉으로 뭐 모토가 근사해도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과 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